항산화도를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게끔 만들어줌으로 해서 피부의 노화를 늦추는 음식 또는 미네랄,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지난번 팬미팅 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실제로 그런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서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기도 했고 상당히 많이 떨렸지만 앞으로 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또 바람도 생겼습니다. 또 앞으로 컨텐츠를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방향으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노화라고 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끔 천천히 일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외부적인 피부의 노화라고 하면 자외선, 미세먼지, 담배, 음식과 같은 그러한 요인들이 다 적용을 하게 되지만 내부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가 각각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들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짧아지는 텔로미어의 길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기도 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요인들은 일단 다 피하셔야 되죠. 자외선 너무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잘 드셔주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당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은 피부의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당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폴리페놀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항산화제로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음식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식물이 외부의 스트레스에서도 견디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세포 독성으로서 우리 몸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리페놀 그 자체보다는 폴리페놀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녹차나 포도나 석류 이런 데 들어가져 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색깔이 상당히 아주 명확하게 있는 빨간색, 주황색 이러한 음식들이 상당히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이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저는 3000ml 이상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l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되면 설사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증량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요즘에는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가 있어요. 바로 이 비타민C는 원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다 보니까 흡수가 되거나 하는 때는 반드시 이런 지용성 성분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기름막이 있는데 물로 된 성분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수용성 성분들을 기름막으로 둘러싸게 만들어줘서 이 기름이 기름을 통과할 수 있어서 안으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 이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리포점 형태입니다. 수용성 비타민C가 물론 가루로 섭취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은 되긴 하지만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산화도를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세포막의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포 안에 있는 부분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C와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타민E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은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타민E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거고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쬐게 되면 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런 자외선에서부터 변형은 유전자의 변형들이 생기게 되고 유전자의 변형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외선들이 ATP를 확 고갈시켜 버리니까 당장 만들어낼 게 없어지면 안 되죠. 바로 비타민 B3와 같은 성분들이 다시 ATP를 만들어내는 조효소인 NAD,
NADH와 같은 그런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ATP를 만들고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게끔 만들어줌으로 해서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비타민 B3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런 유전자가 다시 복구되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포가 이상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바로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광보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탈모와도 관계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런 비타민 D가 상당히 피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딱 받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DNA가 손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죠.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암세포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바로 P53이라고 하는 암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스 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일부를 탁 건드려서 바로 인산화를 시키면은 DNA 복구를 상당히 빠르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부분을 인산화를 탁 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 얘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 세포를 죽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스스로 세포를 자살하는 신호를 확 보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죠. 즉 암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해주는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피부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세포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포 내 글루타치온 레벨까지도 올려줘서 결국은 산화 손상으로부터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상당히 억제해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는 겁니다.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또 아니어서요 100 이상 넘어가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1000에서 2000 아유 정도로 복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수치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한 경우는 2000에서 5000 아유까지 용량을 조절해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생체 리듬에 있어서 저녁에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했죠. 자, 이는 비타민C와 E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에 받았던 여러 가지 피부 손상으로부터 이를 다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과체에서부터 나오는 분비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그 자체에서도 멜라토닌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혈중에 있는 멜라토닌 농도를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 내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손상받은 것들을 다시 복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상당히 많지만 스스로 다 써버리는 거죠. 스스로 다 써버리다 보니까 혈중에 그 멜라토닌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피부 자체에서도 이 멜라토닌 양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규칙적인 생활, 특히 잠을 편안하게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새벽 4시부터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일정하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이 들고 보통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빛이 또 멜라토닌 합성을 또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보다는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라토닌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억제로 줄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 미백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에 이런 멜라토닌에 대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그 자체가 또 항산화 색깔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산화 손상들을 눌러주고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한다 하면 되게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항상 수면을 취하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그게 보통 처방전이 필요한 상태로서 약을 처방을 복용을 하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은 그냥 보통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용량의 경우는 영양제 개념으로도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 멜라토닌을 저녁에
한 알 정도 이렇게 2ml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걸 아 멜라토닌 먹으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용법과 용량을 잘 알고 섭취를 하되 내 몸의 컨디션과 상태에 맞게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나이를 좀 덜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화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영양제, 영양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